안녕하세요. 어르라공주예요. 오늘은 신축년에 개띠의 운세를 말하려고 하는데요. 94년 갑술생 28살 개띠의 1월의 운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또는 경영하는 일이 잘 풀려서 사업이 번창한대요. 박수! 직장을 구하는 사람은 이 시기에 마땅한 직장이 나타나고 인기 있는 명성을 얻는데요. 오, 이거 진짜 이분들 좋네, 개띠도. 남녀모두 이성과는 인연이 변동수가 있을 수 있고 신중히 대처하래요. 그러면 결국은 남자 여자 관계에 변동수가 있다는 건 결국 뭐 이별 수도 있다는 거겠죠? 네, 2월의 운세입니다. 경영하는 일이나 뭐든 하고자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다고 그래서 이렇게 짜증을 부리고 그러면 그 시기는 더 오히려 더 저한테는 마이너스예요. 그때는 슬기롭게 대처를 하세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놀 줄도 알아야 되고, 이게 기다 싶으면 과감하게 잡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썩은 동화 줄은 잡지 마세요. 친구나 주위 사람과는 인연이 좋으나, 윗사람한테는 항상 공경하는 마음 자세, 그리고 존경할 줄 아는 마음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주가 신약한 사람은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학문에 임하는 사람들은 성공의 가도를 거둘 수 있대요. 뭐 2월달 정도는 그래도 보편적으로 2월달은 괜찮다. 3월달의 운세입니다. 직장이나 가정에 좋은 운이 들어오고요. 매사가 순조롭게 풀린대요. 이건 박수 쳐줘야 할 일이고, 큰 재무가 이득을 얻는데요. 오, 3월달은 좋다. 3월달을 위해서 참으세요. 40살, 개띠의 2021년도 1월의 운세입니다. 노력을 했는데도 결과가 없지만, 그래도 노력하셔야 돼요. 그 길밖에 제가 이 경쟁에서 살아갈 길이에요. 윗사람과 분쟁이 생기 한 직으로 밀려나거나 실직을 할 수도 있대요. 조금 고개를 숙이셔야 돼요. 자꾸 안 좋은 일에는 또안 좋은 일이 겹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여성이면 자녀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있대요. 2월의 운세입니다. 형제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도 있대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수술할 수도 있고. 40살의 개띠의 1월달, 2월달은 정말 조심. 그때는 선생님이 필요해요, 정말. 선생님들한테 가서 어떻게 이걸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방법을 논하시면 분명히 선생님들이 답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3월의 운세는 일회일비. 하루는 좋고 하루는 안 좋은 게 겹치는 운세. 가정에 파란이 있고 부부 간에 이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3월달도 조심하셔야 돼요. 소심은 금물. 매사에 과감한 전진이 필요한 시기. 사람이 실패를 하다 보면 소심해져. 그래서 겁이 나. 아, 또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그게 먼저기 때문에. 근데 아직 40살 정도 되면 아직 젊잖아요. 진취적으로 나가세요.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40살 개띠는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선생님은 꼭 상담하세요. 70년 경술생 개띠의 1월의 운세입니다. 매사가 순탄치 않고 사업 경쟁이 어려움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그 이 시기엔 안 좋은 시기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애들도 어느 정도 성장돼 있고 뭐 재산도 축적돼 있고 근데 이제 내가 어떻게 머리를 써서 그 재산을 축적했느냐에 따라서 부가 갈리는데 이 시기에 뜻하지 않은 곳에 지출 생길 수도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돈이 자꾸 지출되면 소비가 많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남녀 간에 뭐 문제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렇게 승부욕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노름 같은 거 그것도 잘하시는 것 같고 경마 같은 것도 잘하시는 것 같고 도박은 하시면 안 됩니다. 2월달 사람으로 인해 마음에 병이 생긴대요. 이별 수도 없고 2월의 운세는요 심하면 아내나 애인과 이별하기도 하고 가정에 파괴 풍파도 있대요. 그리고 이성으로 인한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무조건 조심. 여자는 남자, 남자는 여자 조심. 그게 꼭 지켜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망신수에 관제수가 붙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정말 지금까지의 명성과 모든 게다 깨지는 결과예요. 그럼요. 3월의 운세입니다. 창작이나 예술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성취. 그러니까 뭐 좋겠어. 이름도 날리고. 남자는 여색을 가까이 하지 마라. 큰 낭패를 볼 운이다. 매사가 처음에는 순탄한 듯 보이나 결과가 만족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근신함으로써 유리한 운으로 본다. 여기까지는 2021년도 개띠의 운세를 봤는데요. 개띠는 보편적으로 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것 같아요. 그게 나쁜 운세는 아닌 것 같아요.